국내 방산업계가 군사용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현대 로템과 하나 디펜스 등 방산업체는 로보틱스 및 무인체계 부분 기술 선점을 목표로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. 최근 로봇 관련주들 지수 대비 선전하고 있죠. 방산주들 최근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모멘텀을 안고 다시금 고공행진할 수 있을까요?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방산 업계가 군사용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고군분태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, 이렇게 방산 업계가 로봇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유, 아무래도 전망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, 얼마나 좋은 겁니까? 사실 이제 방산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예전에는 네. 북한이 좀 움직이면 맞아요. 좀 움직였던 섹터인데, 최근에 어떻게 보면 방산이 좀 국가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달러를 벌어주는 어떻게 보면 효자 산업으로 좀 거듭나고 있고, 여기에 이제 군사용 로봇까지 좀 개발하는, 그러니까 좀 범위가 좀 확장되는 듯한 모습이 네. 나오고 있는데, 사실 최근에 로봇 섹터도 같이 움직였었습니다만 좀 군사보다는 로봇 섹터는 이제 서비스 쪽으로 좀 많이 움직였죠. 그렇죠. 뭐 이제 공장 무인 자동화보다는 이제 실생활에 좀 녹아든 로봇 쪽이 좀 움직였는데, 여기에 좀 방산이 같이 끼면서 사실 로봇 섹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지금 로봇 산업, 특히 이제 군사용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이제 2030년까지 세계 군사용 이제 로봇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조에 이를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고, 네.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일단 5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좀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, 특히 이제 그래도 군사 관련된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. 뭐 지금 지난 5년간 연평균 한 10%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,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파이는 적지만 그래도 성장이 상당히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일단은 아직 뭐 이제 우리나라 시장 로봇 어떻게 보면 태동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군사용 로봇이 태동 단계라고 볼 수 있겠지만, 사실은 요즘은 이제 뭐 공장도 자동화된 것처럼 네. 이제 어떻게 보면 싸움도 이제 자동화로 해야겠죠.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제 군사용 로봇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뒤에서 백업할 수 있는 쪽에서도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인식이 좀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고도화, 기술 고도화 때문에 실전에 배치되는 로봇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, 현장에서 활용되는 것 말고도 이제 백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무인 로봇들 같은 경우도 같이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이런 측면에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하나둘씩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측면에서 좀 같이 좀 로봇 섹터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군사용 기업 관련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,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? 일단은 뭐 현대 로템이 네.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사실 현대 로템이 철도 뭐 이런 쪽으로 좀 연관이 있다가 최근에 뭐 자주포 이런 좀 흔히 얘기해서 수출 관련된 쪽으로 좀 모멘텀이 묶이면서 현대 로템? 로템이 이랬는데, 이제 현대 로템이 이제 이 로봇까지도, 군사용 로봇까지도 좀 개발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최근에 이제 다족보행 로봇, 뭐 신속연구 개발 사업에 좀 참여를 했고, 특히 이제 대테러용 이제 작전에 좀 쓰일 수 있도록 2024년까지 지금 다족보행 로봇을 좀 개발하려는 어떤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, 결국 이제 로봇을 사용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원격에 대한 부분들,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, 뭐 이런 조정 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군용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리 소방이라든지 특히 화재라든지 이럴 때 좀 사람을 좀 어떻게 보면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인명 구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제가 볼 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활용도가 넓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이런 측면에서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방산 관련된 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된 쪽으로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현대 로템을 군사용 로봇의 수혜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, 사실 관련해서 주가의 반영이 아직은 좀 덜 된 것 같긴 해요.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, 그렇다면 언제쯤 주가의 반영을 가능할까요? 사실 이제 네. 방산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태조 2방원 중에서 네. 사실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태양광, 그렇죠. 방산. 그러니까 사실은 좀 주가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쉽사리 좀 손이 나가지 않는 섹터. 오히려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담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에서 좀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네. 아직까지는 조정의 폭이 좀 쉽게
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AI처럼 좀 길게 볼 수 있는 어떤 산업군이 아닐까라는 좀 네. 생각을 하면서, 일단은 뭐 일단은 이미 지금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주가에 많이 좀 반영을 됐고 네,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이 한 번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, 일단은 뭐 지금 뭐 뉴스가 뭐 어제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천천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, 로봇 시장은 어쨌든 개월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네. 때 일단은 좀 중장기간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다. 근데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사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주 소식과 함께 좀 주가가 많이 올랐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보다는 조금 시일을 가지고 천천히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군사용 로봇 시장이 개화기에 접어들었고요. 그 관련주로 현대 로템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.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두 가지 이슈파워를 통해서 다뤄봤습니다. 교보증권의 윤여민 FP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